속도전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전투에서도 사고가 많겠어요? 얼마 전에도 운율광산에서 이제 광산이다 보니까 많이 무너져요. 근데 무너져서 한 6명 정도 사망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청진에 제철소가 있어요. 근데 그 용광로가 있는데 그 용광로는 식지 않는 용광로라 해서 엄청 유명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80일 전투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80일 전투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달리겠어요. 한 5명 정도가 그 용광로에서 죽고 한 4명 정도는 3도 이상 화상 입었다고. 아이고. 전투 하게 되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군에 착 나가자마자 평양 개성 고속도 도로 군소를 동원됐댔어요. 근데 그때 하루에 주는 거는 콩 20알. 콩 20알하고 명태 있잖아, 동태. 동태 3분제 1토 막식. 한 끼 주는 게 그거고, 이제 맞두리, 마대 이거 들고 훅 나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10분 동안 화장실 갔다가 양지 쪽에, 응부진 쪽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내가. 아이고. 일하기 싫어서. 이러다 죽겠는데 해서 숨어 있는데 호각군에 발파 하는 소리나 옆에서. 위험하다. 그걸 이거까지야 무슨 폭약이 날아올까. 그렇지. 하고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꽝꽝꽝꽝 하면서 딱 전쟁 방불케 하죠. 꽈당꽈당 해서 하늘 보니까 하늘이 새까매. 볼 훅 올래 뜬 게. 뭔지. 그거 보는 순간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걸 알고 냈는데 돌이 하나 들어와서 무리치고, 하나는 돌이 하나 들어와서 무리치고, 하나는 여기 발두식들이 쬐고, 발두식 이만큼 쬐어요. 기만한 돌이 박혔는데, 곧 뚫고 내가 나왔어요. 그거 끝난 다음에 나도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 내가 앉아있던 자리 가니까 훅으로 1m 이상 돌로 채워져. 있었으면 죽었지. 그러네. 네, 공사하면서 사고 나서 무태에서 꺼내자고 메모리한 것도 많습니다. 갱도 공사들.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기 그, 공사 같은 데 하다가 인명사고가 나면 그 인명은 구조는 하나요? 아, 구조 안 합니다. 여기서 내가 말씀하긴 못한데 제가 탱크병을 있지 않았어요. 근데 북한에 도로 다짐이 없어서 우리가 탱크가 34톤인데 그 탱크로 다지잖아요. 앞에서 지휘하던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이러던 사람이 깜빡깜빡 잠들었고 이거 운전하던 사람도 잠들었어요. 잠든 순간에 눈 딱 떠보니까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어머. 이 사람은 운전병을 아무 생각 없이 피했겠지. 그냥 몰고 나갔어요. 일 한참 하다가 이 사람이 어디 갔느냐 지휘하던 사람 없다 해서 보니까 무한계대 8만 2개 나와있지.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가 8만 해가지고 조용히 장례식 해주자.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사고 저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평양 개성 고속도로 나가서 우리는 공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치료 보장 간호로 나갔거든요. 와, 여기 매서 금천 내성강 다리라고 있어요. 금천군에 있는데 내성강 사이에 무지개 다리가 서게 됐어요. 근데 김일성 생일이 4월 10월인데 4월 한 10날부터 이제 막 쳐모는 거예요. 10월까지 완공하라고. 아유. 그런데 여기 매 꼭대기 한 개 대대가 올라가고 몰탈이 올라가다 보니까 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성강에 그 한 개 대대가 다 빠져버렸어요. 아~ 물속에요? 예, 네. 물속에 다 빠졌어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거예요? 몇 명이나 빠진 거예요? 300명 정도 빠졌어요. 한 개 대대가 빠졌어요. 근데 여기 17호 병원이라고 간호원들 양성하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그 군부대인데 그 간호원들 몽땅 알콜 퍼 마시고 군용 밥통 뚜껑으로 알콜 퍼 마시고 시체 건지는데요. 꼭대기에서요 비행기가 날아왔어요. 평양에서 당에서는 당신들을 잊지 않는다. 조국은 당신을 잊지 않는다. 이러면서 살아라. 야 마지막까지 방석에서 계속 선전 같은 구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찾아왔잖아요. 부모들이 막 울고 올 때 울지 마라. 당신의 아들들이 조국에 목숨을 바쳤는데 왜 우냐. 그래도요 뉴스 한 번 안 때리고요 신문에 한 번도 안 났어요 이거는. 그리고 바로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또 시작해요. 또 시작해요. 그 다음 날부터 또 공사해요. 야, 안전에 대한 개념이 개념이 없어요. 너도 장군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진짜 이건 돌격대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주 누님이 말씀한 게 저도 뭐 상당히 그 감동 공감하는 부분인데 한국은 개인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렇지. 북한은 속도 결과 끝이에요. 끝이야. 나를 위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 죽을 때까지. 최선을 안 하게 되면 나는 또 뭐 그
사상투쟁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안전하게 하자라는 거는 아침마다 이렇게 알려는 줘요. 근데 이게 안전된 시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뭐 안전띠가 제대로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려고 그냥 엉덩이랑 혁대랑 벨트랑 그냥 하나 그 차고서 드렁드렁 매달려서 미장질 하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면 그냥 추락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떨어져 죽으면 영웅화가 돼요. 한국은 죽게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나게 하지 말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영웅시켜갖고 다시 그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그래? 돼버리니까 이게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우리나라 와서 야 이건 북한 전투 못지 않다. 대한민국도 야 이건 좀 우리 전투보다 더하네 이런 거 없었어요? 저 네. 뭐. 민족 대명절 이동 때. 아~ 북한에서 없는 거구나. 아, 이거 북한의 전투 절인 가라예요. 그 고향 가기 전투. 그래 저 1km 가는데 한 몇 시간을 진짜. 버벅전지. 아니 완전 주차장이. 아, 나 웃긴다. 나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갈 수도 없고 너무 속상하고. 우리 동네는 전투하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뭐예요? 완어추? 이 빵이 제가 완어추. 자, 또 퀴즈 문제 들어갑니다. 그 기다만 한 군데 시태운 거 이렇게 쫙 X자로. 아. 그 기다만 한 군데 시태운 거 이렇게 쫙 X자로 뿌려주는 거 제가. 그 기다만 한 군데 시태운 거 이렇게 쫙 X자로 뿌려주는 거 제가. 추럿추럿추럿 아니야 동글동글한 빵처럼 생긴 거 핫도그 매대하고 동글한 거 파는데 땡줄 쏩니다 사람 땡줄 쏘 그거 싸먹는다고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저 아직 먹어는 못 봤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우리 동네 또 뭐 있냐면 거기에 야 그 커피 그냥 밥탄이 아니고 그거 못 갔다고 그 지금 근데 그 커피숍이 새로 생겼어요 그 여자 머리 나오는 거고 꼬불꼬불한 머리 나오는 거 줄을 서서 줄을 근데 거기 죽여야 돼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들어가는데 2천원 못 하겠는 거예요 들으시려면 그 무슨 그 별다방 그게 어떻게 됐다고? 머리가 꼬불꼬불하게 얘기했는데 여자가 스타르복스 자 다른 사람 조용 스타르복스 가게 이름이 뭐예요? 그럼 탈북 후에 북한에서 했던 그런 류의 전투가 없어서 좀 어리둥절했겠어요? 저는 기차를 탔는데요. 네. 기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논밭이 보이잖아요. 근데 논밭을 보니까 뭔가 가서 머내기를 해야 되고 당냉이를 심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저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다 생각하니까 뭔가 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상대적인 행복감? 이런 것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치. 그 기술을 그냥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기술을 썩히기가 아까우나. 예, 제가 직장 다니면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직장 다닐 때 왕따 당했던 적이 있어요. 직장에서. 왜 그러냐면 북한에는 일찍 출근해서 초상화 닦고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이것이 충성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나도 한국에처럼 일찍 나가서 청소하고 세결의를 안고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면서 살리라 했더니 그게 왕따가 되는 거예요. 직장 반장도 나보고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러고 눈 안 오면 눈 와서 마당 쓸었더니 마당 왜 쓰냐고 눈 다 너무 왜 쓰냐고 야. 이 쓰는 작업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신의 축복의 땅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그 3년 반을 무보수로 하루 12시간씩 거의 주 6일을 일하면서 그치. 일전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금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대리운전도 밤에 하고 또 낮에는 공부하고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북한에 비하게 되면 조금 더 바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육체적으로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거는 없잖아요. 24시간이 아니라 26시간, 30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대한민국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한다 말입니다. 이 소리를. 저도 한국에 그러니까 전투가 없는 게 너무 좋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1월 3일에는 젖 전투지, 4월 20일은 감자 전투지, 5월 1일은 옥수수 전투지 다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저번에 한번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한데 참밥인데 거기 간세가 고춧가루였단 말입니까? 그걸 지금 그 설거지 하는 거기다가 지금 탁 쏟아버렸단 말입니까? 쏟는 순간에 아 내가 우선 이게 변했구나. 그렇지. 내가 왜 각오를 잃고 내가 힘들게 사던 각오를 잃고 한순간에 행복하다고 내 밥을 번 그거 다시 아직 건졌어요. 건져서 물에다 말아서 먹는데 너무 눈물 난 내 이 밥을 내가 새끼가 굶어서 죽을 때도 그래. 내가 쌀이 없어서 옥수수 게를 먹였는데 그리고 내가 그래. 배가 고파서 당당히 눈을 다 감는데 내가 이거 오늘 행복에 도취해서 이 쌀을 여기다 그거 다시 쪄서 물에다 씻어 먹는데 야 내 각오를 잊으면 안 된다. 내 각오를 잊으면 내가 여기서 행복하게 못 살겠구나 생각했지. 그러니까 너무 감동. 난 그래 항상 고맙게 감사하게 삽니다. 이 나라에서. 참 그래요. 이렇게 이만갑 하다 보면 네. 우리한테는 사소한 거였는데 네. 너무나도 소중한 거구나. 우리는 막 네. 지금 이것도 너무 싫어서 더 좋은 거 없나 더 좋은 데 없나 네. 뭐 더 좋은 시간 없나 계속 그 고민 때문에 행복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